Welcome to 별별 시험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효정입니다. 네. 야, 오늘은 또 내가 또 깜짝 놀래네. 아니, 웬 살림살이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예? 오늘 뭐 팔아요, 우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상품 모두 다 합쳐서 19,900원에 예, 네. 여러분들 오늘 할인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 지금 있는 제품들이 사실 천연으로 만든 제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칫솔 같은 경우에는 뭐 대나무로 만들었고요. 아~ 네. 수세미는 옥수수 그리고 코코넛 껍질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샤워타월은 모시풀로, 위생장갑은 자연으로 산화 생분해 되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 위생장갑도? 네. 야, 제가 많이 좋아하셨네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저도 뭐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매일 사용하잖아요. 쓰죠. 네,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야외 나가거나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마다 쓰면서 좀 죄책감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특히 이 수질 오염에도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미세 플라스틱이 조금 없는 제품을 이렇게 쓰는 작은 실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런 작은 실천이 모여서 또 훌륭한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네. 네.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 뭔가 시작부터 우리가 뭔가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지구와 인류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오늘의 주제,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제로 웨이스트. 네. 이 직역을 하자면 뭐 쓰레기가 0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아,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보니까요, 이 제로 웨이스트 5R 운동이 있더라고요. 불필요한 물건 거절하기, 그리고 뭐 소비 줄이기, 네.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 자연 분해되는 물건 쓰기. 네. 네. 말씀해줬던 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사실 2000년대 초에 비 존슨이 일회용 플라스틱이 없는 삶을 실천하면서 시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뭐 당장의 쓰레기 배출량을 0으로 우리가 인간이 만들 수는 없겠지만 예, 불필요한 낭비를 좀 피하고 자연을 생각하는 작은 습관을 들이자는 어떤 그런 사회적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환경도 보호하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네.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좀 실천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람이 그래요. 오늘 당장 막 뭘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오늘 당장 나 일회용 안 써. 이건 어렵잖아요. 어렵죠. 우리가 살아왔던 이 패턴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나마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버려졌던 뭐 짜투리, 헌것 이런 것들에 이제 새로운 가치를 좀 찾을 필요가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쓰고 있는 것들 중에 네. 잘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 헌것의 대표적인 게 폐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다 쓰고 이제 버려지는 기류를 말하는 건데요. 뭐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한 연간 2,500만 톤 정도. 굉장히 많죠. 와. 이 정도의 폐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거의 이게 재활용되지 못하고 한 최대 96% 이상이 소각되거나 아니면 자연에 방치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솔직히 저희 집에서 요리하고 남은 식용유 그냥 싱크대에 버려보신 적 있잖아요. 많죠. 그냥 많죠. 네. 저도 사실 요리하다가 그런 적이 종종 있거든요. 네. 그치. 근데 만약 무심코 폐유를 저희가 한 1리터 정도 버렸다고 한다면 1리터? 예. 만약에. 네. 그러면 이 오염되는 식수의 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리터면 곱하기 한 100? 100. 100리터. 100리터. 100리터를 와. 오염시킨다. 100으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요? 네. 저거 1리터의 폐유가 무려 100만 리터의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 100만 리터. 네.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물을 1년 내내 사용하는 정도가 100만 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뭐 눈으로 보고 와 이 정도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단위만 들어도 놀랍네요. 아, 그렇죠. 실제로 환경 문제가 되는 요인이 여러 가지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수질 오염이 좀 많이 두렵긴 해요. 네. 세상에는 물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희 왜 뉴스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쓰레기 섬 들어보셨죠? 태평양에 있는 거대한 그 쓰레기 섬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반도의 한 7배 정도 크기의 면적으로 태평양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반도의 7배? 예,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야, 여기가 수질오염의 어떤 그 본고장이 아닌가, 스팟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 이 밖에도 뭐 공장에서 나오는 뭐 폐수, 말씀해 주셨던 미세 플라스틱, 녹조, 적조, 뭐 오염원이 굉장히 많죠. 야,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어? 수질을 진짜 되돌려야 합니다. 에? 그리고 아까 우리 저희가 얘기했던 폐유, 연간 2,500만 톤이나 발생하는 이 폐유를 수거해서 새로운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가 있다면, 네, 이거야말로 오일 제로 웨이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이 오일 제로 웨이스트가 있기는 하죠. 오, 좋다. 네. 오. 그 방법을 저희가 별별 실험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와, 과학을 이용하면 오염된 물도 되돌릴 수 있다. 네. 하, 대단합니다. 그리고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는 방법, 우리 디슨 씨와 정 박사님께서 준비를 했는데요. 실험실 나와주세요. 박사님. 아, 네. 오늘 어떤 재미있는 실험이 준비됐나요? 오늘은 우리가 지구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구의 환경? 네. 이제 오염된 물을 깨끗해지는 걸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세제를 준비를 했어요. 그럼 이 세제를 이 물에 타보려고 해요. 제 손을 씻으면 오염수가 될 것 같은데. 그렇네요. 세모까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빨간 더러운 물이 됐어요. 오, 완전한 염기성의, 야, 완벽하네, 물을 만들었어요. 오염됐네.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물이 끓으면 이렇게 관을 타고 지나와서 얼음 때문에 이제 다시 응결해서 물로 모아지는 원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증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래도 색깔이 빨간색인데 빨간색 물이 나올 것 같은데? 끓고 있어요. 오! 우리가 빨간 물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때요? 색이 없어요. 네, 투명해졌어요. 맑아졌습니다. 네, 여기 지금 물이 모였는데 한번 빼볼게요. 얘가? 증류된 물이죠. 뭘, 증류되어 모인 물.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아깝죠. 목 말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 pH 종이로 확인을 해볼게요. 오! 짠! 중성으로 바뀐 거죠. 이야, 신기하네. 이번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 볼 텐데요. 걸러서 하는 방법이에요. 아, 정수기. 네, 이 흙탕물을 좀 맑은 물로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재료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양한 이제 필터의 역할을 하는 이제 물질들인데요. 주로 세라믹볼은 우리 샤워기 같은 거, 필터 샤워기 같은 거 들어보셨죠? 오, 봤어요. 네, 그 안에 보면 이 알갱이들이 들어있어요. 어쩐지 그 알갱이가 시간이 지나니까 새까매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또 교체해주고 이렇죠. 이렇게 보시면 자갈은 알갱이가 커서 우리가 공극이라고 하는데 알갱이 사이에 빈 공간들이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더러운 물질들을 머금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일 위에다 놓고 굵직하게 먼저 거르고 그 다음에 점점 미세한 거를 걸러보도록 할게요. 합체! 오! 이제 4단 정수기를 만들었습니다. 오. 그리고 이 받침대에 끼우고. 4단이요? 네. 이제 더러운 물질들이 지나가면서 걸러지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 확실히 자갈 사이에 불순물들이 걸리는 게 보입니다. 이제 걸려서 안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오, 석영 쪽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이 어때요? 야, 완전 깨끗해요. 네. 근데 흙 냄새가 난다.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여도 사실 이 안에 어떤 뭐 미생물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사실 함부로 먹는 거는 좋지는 않겠죠. 우리가 깨끗한 물을 얻는 게 어려워요. 야, 그래서 비싸구나 보니. 환경을 위해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실험이 있네요. 네. 여기 폐식용유가 있어요. 버리지 않고 비누로 재탄생시켜 볼 거예요. 비누요? 네. 그래서 가성소다, 수산화 나트륨과 정제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폐식용유랑 섞어 볼 거예요. 잠깐! 네. 여기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명인데 이거 되겠어요? 부족하죠. 하나씩 줘야 되는데? 네. 오, 여기 있네. 오. 네. 여기에다가 이 가성소다 녹인물을 넣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섞어야 돼서 이 블렌더로 같이 섞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섞이면서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박사님, 이거면 된 거 아니에요? 거의 된 거 같아요. 폐식용유 안에는 글리세롤이랑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이 수산화 나트륨 녹인 물을 섞으면 그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분해가 되면서 우리가 비누라고 말을 하는 지방산 나트륨염이 만들어져서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까 냄새 난다고 하셨잖아요. 후각으로 느꼈어요. 식용유 냄새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계피가루를 넣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커피 찌꺼기가 있어요. 커피 내리고 남은 찌꺼기. 커피 향이 나요. 섞어보겠습니다. 이야. 됐나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몰드에다가 넣어서 굳히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힘들어요. 어이 땀땀. 땀나요. 우리는 힘들지만 지구가 건강해지잖아요. 지구를 위해서라면 제가 땀 흘리겠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얘를 사실 하루 정도 지나면은 굳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한 3, 4일 정도 굳힌 비누예요. 잠깐만요. 오, 딱딱해요. 단단해졌죠? 오, 대박. 잠깐만요. 오, 미끌미끌하고. 오, 계피향 나요. 우리 계피가루 섞었으니까, 그쵸? 이거 막 쓰면 기름이 다시 묻는 거 아니에요? 한번 거품 한번 내보실까요? 폐식용유로 만든 비누는 주로 설거지 아니면 빨래하는 용도로 써요. 오, 거품이 나네요. 야, 장난이 아닙니다. 거품이 엄청 많이 나죠? 보세요. 오. 얼굴 많이. 오! 야, 완벽합니다. 저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재미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와. 야. 와우. 야, 저는 이렇게 요렇게 되는데 뭐 거품은 좀 안 나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할 줄 알았는데 거품까지. 아무튼 저렇게도 정말 활용이 되는구나.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정수 필터 역할을 하는 물질이 아까 세라믹 볼 있었고 뭐 자갈, 활성탄, 석영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걔네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이게 이 물질들을 이렇게 잘 거를 수 있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세라믹은 뭐 규조토나 아니면 협착력이 강한 제오라이트 등 여러 가지 이 세라믹 원료를 혼합해서 만든 소재예요. 그리고 이 활성탄은 탄소가 불순물을 흡착하는 원리를 응용한 필터인데 이게 물속의 염소 아니면 뭐 불쾌한 냄새 아니면 나쁜 맛을 내는 유기합성 물질 뭐 이런 것들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중금속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세한 불순물은 제거하지를 못하는 게 사실상 맞고요. 그래서 흡착 능력도 사실 흡착을 다 하다 보면 네. 자기 몸 근처에 안 좋은 물질들 다 붙어버리면 흡착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수도꼭지만 틀면은 뭐 깨끗한 물을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물의 이 소중함을 좀 잊고 지내기도 하는데 그렇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생활에서는 네. 안 쓸 수는 없고 쓰자니 환경 오염이 되고 참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또 자외선 차단제 아니겠습니까? 꼭 발라야죠. 근데 이 선크림의 이 화학 성분이 이 바다로 유입되면은 산호초를 죽이고 물고기의 호르몬을 교란해서 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최대 한 1만 4천여 톤의 자외선 차단제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문제되는 화학물질이 옥시벤존 그리고 옥티노세이트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게 산호초에 백화현상을 일으킨다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친환경 썬블록을 만들어 보려고 재료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쵸? 자, 짜잔. 요 재료를 네, 아우. 준비했습니다. 야, 과연 뭐 요 재료들로 네. 우리가 평소에 쓰던 자외선 차단제가 만들어질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유기자차 그리고 무기자차로 나눌 수 있는데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그 유기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물질이 유기물이거든요. 아. 유기물로 이루어진 그 물질이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열에너지로 바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이제 자외선의 효과를 지우는 역할을 하고 그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징크옥사이드랑 티타늄디옥사이드를 사용하는데 네. 이 입자들이 자외선을 반사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입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입자들을 사용해서 거울처럼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외선. 저희는 이제 자외선을 반사하는 무기물 자외선 차단제의 썬블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기자차 썬블록 처음 들어보시죠? 네. 네. 아무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티타늄 디옥사이드랑 징크 옥사이드를 넣을 겁니다. 이게 사실 자외선 차단제의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그 형태를 만들어주고 향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겠죠. 그거 뭐예요? 요거는 이제 아보카도 오일. 아보카도 오일. 네, 코코넛 오일, 비타민 E가 섞여 있는. 네. 천연이네요, 천연. 예, 천연이죠. 그거 뭐예요? 요건 비즈 왁스입니다. 비즈 왁스? 네, 왁스를. 이거는 시어버터. 이렇게 네 개의 물질을 일단 넣고 네. 이제 이거를 가열해서 녹여야 되는데 전열기를 이용해서 녹여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담고 굳히기만 하면 끝나네요. 자, 과연 이게 네. 정말 자외선 차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이 측정기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측정기예요? 네. 오. 저도 이런 게 나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자, 지금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발라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네. 발랐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발라보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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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확실히 더 검은색으로. 우와! 오, 차단이 된다. 그러게요. 야, 우리가 만들었는데 되게 뿌듯하네요. 야, 와,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천연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너무 우리가 화학적인 거에 파묻혀 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디슨 씨는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또 했을지 함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호! 디슨 씨가 이걸? 야, 웬일이야. 디슨 씨가 운동도 하고. 아니, 빠른 잠바를 입으셨어요. 유연한데. 아니, 근데 네. 이게 지금 첫 화면이 네. 오늘 주제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게요. 뭐야 이게? 아니, 물을 먹고 페트병을 버린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을까? 그렇지! 그런 방법이 있었지! 어떤 방법? 어떤 방법이야? 자! 껍질째 마실 수 있는 친환경 오호 물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어있어요. 껍질째 마신다? 자, 이 알기린산 나트륨은 해조류에 들어있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2리터 안에 알기린산 나트륨 10g을 넣어서 잘 저어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의 실험에 비해 네. 재료가 별 게 없어 그냥. 아. 뭐 준비물이 별로 없어. 그러게요. 네. 자, 알기린산 나트륨은 수용성 물질이라서 잘 녹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잘 녹지가 않아요. 수용성이긴 한데 물에 녹는 시간이 걸려요. 아. 점성이 생기고 기포가 생겼습니다. 이 알기린산 나트륨은 일종의 젤리 형태가 되어 있어요. 한 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그 기포를 없애줘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짠! 기포가 남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까 봐 미리 기포를 빼주셨나 봐요. 투명해진 알기린산 나트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젖산 칼슘을 물에 녹이겠습니다. 500ml 물. 오, 시원해. 젖산 칼슘 5g. 많이 안 넣어도 되네. 자, 젖산 칼슘도 수용액이기 때문에 쉽게 물에 녹습니다.
자, 국자로 이렇게 한번 떠가지고 이 알긴산 나트륨이 들어있는 용액에 넣으면 돼요. 알긴산 나트륨과 젖산 칼슘이 화학 작용을 통해서 젤리처럼 변하게 됩니다. 자, 설명하시 넣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네. 뭐 넣는데도 방법이 있어요? 알긴산 나트륨이랑 네. 젖산 칼슘이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계면으로부터 반응이 점점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넣으면 문제가 생기죠. 자, 이제 오물병을 꺼내보겠습니다. 그게 뭐야, 그게 햇발을 가지고 있는데. 뭐 만드신 거예요? 뭐야? 물병을 만드는 건데. 그렇죠, 망했죠. 그러니까 막 쏟아부으면 안 됐어. 그렇죠. 더 천천히 들어가는 게 좋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알긴산 나트륨을 젖산 칼슘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아, 반대로 이번에는. 오. 야, 이번에는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예.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있어요 지금? 뭔가가 있는데. 자, 이제 오물병을 꺼내보겠습니다. 동글동글 된 것 같아요. 손으로 요. 이야. 우와. 야. 오. 아까하고는 완전 형태가 다르네요. 네, 맞아요. 물이 가득 찬 물병. 포션 같네요, 포션. 근데 물이 안 새 나온다. 네. 살짝 터뜨리면은 물이 나오는 모습. 물을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정신이 바짝 듭니다. 아무 맛도 안 났어요. 야, 아니 근데 오늘 실험 자체가 네. 두 가지 재료로 섞어서 만드는 건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게 만들어지는지 저게 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물질이 이렇게 잘 물에 용해된 상태에서 섞이게 되면 그 섞인 계면 있죠, 만난 계면. 네네네. 그 계면을 경계로 얇은 고형의 막이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 두 개의 물이 만나지 않게 계면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런 포션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죠. 탱탱볼 같이 생겼으면서 네. 물이 안 새어 나오니까. 맞아요. 와, 너무 신기하다. 괴짜 발명왕 정디스님, 물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오렌지, 포도, 뭐 이온 음료, 여러 종류의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오물병을 통해서 감싸보겠습니다. 물병으로 만들 거예요. 맛있겠네요. 오. 자, 오렌지스에 젖산 칼슘을 넣겠습니다. 오. 젖산 칼슘을 음료수에다가? 마실 음료에다가 넣는 네. 모습. 자, 젖산 칼슘이 완벽하게 섞였어요. 이제는 이 얼음 트레이에 넣고 얼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려버리면 국자를 떼었을 때 국자에서 잘 이렇게 뭐랄까 붙어가지고 안 나왔었는데 얘는 그런 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얼음만 통 넣으면 투명한 막이 생기지 않을까.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저도. 오, 저거 진짜 신박한 방법이네요. 와, 그러니까 한 번 더 머리 썼네. 네. 네. 오, 얼었어요. 오렌지 주스 투입. 이거 진짜 괜찮은데? 바로. 야, 얘는 이온 음료 투입. 아니, 이거는 이건 공법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진짜? 팔자. 아니, 이거는 진짜로. 우와! 와! 자, 이제 오물병이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진짜? 와. 설마. 와, 음료수까지. 오, 딴딴하다 얘는. 이온 음료가 들어있는 오물병. 과연 우와. 음료수 맛이 어떨지. 와! 와! 와, 야, 저거는. 와. 너무 이야. 시원해요. 우와. 아, 야외까지. 또 누가 이렇게 또 물을 마시고 물병을 버렸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내가 만든 오호 물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분해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이야. 우리 강산 푸르게 정디스니 환경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환경을 생각하는 발명가 정디슨이었습니다. 이야, 오호 물병. 야,
아니, 근데 나는 오늘 맞는 것도 디슨 씨가 맞는 것도 참 대단하고 네. 그렇지만 네. 우리 효정 씨의 오늘 리액션이 네. 약간 처음 본 리액션이라 네. 왜? 왜 그랬어요? 아니, 저는 진짜 감동받았어요. 감동? 그 계면을 잘 유지를 한다는 게 사실 이게 넣는 걸 천천히 넣는 방법 말고는 솔직히 생각을 저도 못했거든요. 저걸 어떻게 얼음으로 얼려서 그거를 넣고 계면만 반응시키고 그걸 녹일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야, 이거는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한기를 파다 보면 네. 뭔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와, 디슨 씨 팬이 됐습니다. 아, 난 너무 놀랐어. 네. 효정 씨가 너무 큰 소리를 쳐가지고. 네. 아, 그리고 디슨 씨가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오호물병을 만들었다면 저는 또 스티로폼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아이템을 또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여드릴게요. 나도 질 수 없다. 짜잔. 이게 뭘까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먹는 거? 과자? 아, 과자 같네요, 진짜. 네. 이게 사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완충제예요. 근데 스티로폼은 썩지 않지만 이제 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완충제는 토양에서 분해되고 용해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이거는 완전 친환경적이다 이거네요? 그렇죠.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으니까 잘 썩고 네, 자연에서 다 분해되고 이런 물질인 것이겠죠? 야, 야, 진짜 이런 거는 이 발명하시는 분들에게 보너스를 많이 줘야 돼.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바이오매스를 25% 이상 원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미생물들의 효과로 인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분해되는 것을 우리가 바이오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중 하나가 이 옥수수 전분이나 아니면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PLA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최근에는 자연 분해되는데 최소 수백 년이 걸리는 이 폐현수막의 대안으로도 이 PLA 현수막이 떠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 편리함과 오염이라는 이 딜레마는 평생 풀어야 될 숙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예. 다시 한번 경각심을 높여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별별 실험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학의 발전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길 늘 응원하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이런 거는 머리 조금만 쓰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요? 과학적인 원리만 조금 알면. 네.